정말이에요. 녹음했습니까? 아, 녹음을 이럴 줄 알았으면 했을 텐데 조금 약간 속되게 많아서 불알이 차가웠던 거잖아요. 뭐라? 아, 다시 한번 전문 용어 쓰신 거 같아요. 네. 우리 모델을 지금 망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딜러분 전화번호를 드리고 싶은데 차마 드리지 못하겠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또 목구슬 까세요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네, 오늘 그래서. 또 이제 금요일 불금인데. 네. 네, 멀리서 오셨어요. 예산에서. 예천. 예천, 예천. 예천에서 왔습니다. 예, 네, 치과야를 하시는 우리 740 차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깔지 마세요 자꾸. 아, 이런 느낌이구나. 네, 아까 또 너무 웃겼어요. 그거 그대로 오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웃긴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건 사실 안 좋은데, 저도 처음에 저하고 이제 모델 리뷰 찍기로 하고, 처음에는 이제 S보다 얘가 좀 우월한 점, 너무 우리나라에서 얘가 하대를 받고 있어가지고 차 자체가 좀 급이 낮게끔 많이 폄하가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아,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촬영 당일 오늘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없고 우리 그냥 칠을 좀 까야겠다, BMW. 예,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아, 그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사실 이제 네. 그 타면서 네네. 원래 자부심은 당연히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짜잔한 거였는데 네. 이제 통풍 시트를 처음에 켰는데 통풍. 네. 이제 제일 세게 당연히 켰는데 네. 아,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네. 거의 안 나오는 것처럼. 통풍이 고장났나 싶어가지고 딜러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딜러분이 아, 이거 BMW 통풍 시트는 배출식이 아니고 흡입식이라서 바람이 안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원래 흡입식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거. 아~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뭐 흡입식이라고 하니까 뭐 네. 팬이 거꾸로 네. 달려있나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딜러분한테 혹시 물어봤어요. 이거 팬을 다시 반대로 달아가지고 네. 배출식으로 바꿔줄 수 있냐고. 네. 아예 이게 바람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틀어도 땀 찰 정도로.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흡입식이 아니라는 거를. 아, 예, 이제 그거를 동호회에서 찾아봤는데 네. 테이프로 네. 비닐을 붙여놓고 그 시트에다가 3단으로 틀어보니까 네. 이제 폐암 환자가 이제 아, 숨 내뱉는 만큼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느리고 아, 네. 그리고 연기로 누가 실험한 걸 봤는데 네. 진짜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안 나와서 네. 흡입식으로 딜러도 그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얼마나 약하면 다들 그렇게. 아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BMW에서 공식적으로 흡입식이라고 한 거는 아니죠? 네, 아니 그 그거는 딜러분이 네, 딜러분이 잘못하고 있었고 네. 이제 그 7시리즈 전담 컨시어지가 있어요. 네. 이제 컨시어지도 모르더라고요. 네. 컨시어지는 제가 이제 7시리즈 전담이니까 네. 물어보라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뭐 통풍 시트 뭐 알지도 못하고 7시리즈 네. 기능은 모르고 네. 물어보면 그냥 딜러 연결해 주는 게 다고 그건 제가 그냥 딜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괜히 더 어렵게 네,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네. 네. 이거 통풍 한 번만 켜주세요. 통풍이요? 네. 통풍이 3단인데 네, 한번 좀 느껴보겠습니다. 소리 나죠? 소리 나네. 소리 네. 나네. 네. 등은 뜨거워집니다 오히려. 더울 때 키면. 아, 이거 거짓말. 아, 뜨거워진다. 아, 더울 때 키면 그러니까 차가워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지금 느낌 나세요? 반받으시죠? 아, 솔직히 안 나요. 근데 네, 네. 안 나는데 좀 기다려 볼 거예요. 네. 아예 안 나요. 지금은 기온이 낮으니까 시원하니까 네.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이제 사실 에어컨 트는 건 더우니까 트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더울 때 틀었는데 엉덩이는 그래도 뭐 땀이 차진 않는데 등판은 네. 땀이 차가지고 저 뭔가 설정이 잘못된 줄 알고. 네. 아, 근데 저 지금 튼 지 1분은 넘은 것 같은데 느낌은 오는데 시원한 느낌. 느낌이 오신다고요? 네, 뭔가가 지금 처음 안 틀었을 때랑은 좀 달라. 아, 진짜요? 뒤에서 뭔가 살살 엉덩이 감각이 아주 뛰어나신데요? 저는 아예 모르겠던데. 네, 오는데 네. 제가 그래서 심지어 비닐 장갑 있잖아요. 네. 그거 주유소 같은데 셀프 주유소 가면 있는 네. 거. 그거 한번 띄워가지고 대봤어요. 네. 미동도 없어요. 또 대만은 아, 근데 우리 협찬 네. 아, 7시리즈 리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통풍 안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봤던 거 같아요. 저도 안 들어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틀어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과장하자면 네. 현기차는 통풍 틀면 진짜 조금 약간 속되게 많아서 불알이 차가워지는 거잖아요. 뭐라? 아, 다시 한 번 전문 용어 쓰신 거 같아요. 네. 아, 근데 뭐라고요? 불알이 뭐요? 아, 불알이 진짜 얼 것 같다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차가운데 이거는 아예 느낌 자체가 없으니까 좀 되게 처음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예, 네. 여기까지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라이트 같은 거. 네. 이게 꺼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얘 라이트는 되게 좋잖아요. 밝고. 네, 진짜 밝고 좋은데, 네. 그게 오히려 안 꺼지니까 단점인 게, 이거 끄는 버튼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동을 걸고, 네. 어우, 조용하다. 네. 네, 디젤 치고는 되게 조용하죠. 네. 6기통이라서. 지금 여기 오토 모드일 땐 당연히 여기 켜지는 게 맞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꺼져야 되잖아요. 네. 절대 꺼지지 않아요. 어, 오프를 했는데. 네. 지가 켜지고 싶으면 무조건 켜지고요. 네. 너무 민감해서 대낮에도 그늘에 들어가면, 네. 그냥 켜져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뭐 안전을 위해서니까. 네. 제가 이것도 혹시 끄는 방법이 따로 있나 해서 카페 들어 찾아봤어요. 네. 또 어떤 분이, 네. 질문글을 올려주셨는데 자기가 여자친구랑, 네. 차 안에서, 네.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네. 이게 여름이라서 더워서 시동을, 네. 켜놔야 되는데, 네. 시동을 켜면 라이트가 너무 밝게 켜지니까, 네. 주목을 받아서, 네. 사랑을 나눌 수가 없고, 네. 시동을 끄니까 더워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남겨놨더라고요. 아니, 근데 본인 얘기죠? 아닙니다. 저는 제 차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차 안에서는 안 합니다.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찾아봤겠어요. 아, 이건 너무 이해가, 이거 진짜 잘못했어요. 아, 네. 이 새끼. 아니, 사랑을 방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버튼 안 만들어놨으면, 네. 포기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모든 버튼이 다. 아, 이거는, 네, 진짜 다 알려야 돼요. 이거 남자들이, 네. 이거 모르면 이거 하고 큰일 나겠네, 이거. 아, 불, 네. 와, 이건 이제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거. 네. 주목받기 싫으면, 네. 네. 이 차는 사면 안 되죠. 여기 이 버튼이 있어요. 네네. 이 버튼. 어, 이건 좋잖아요. 네. 아니, 이게 온도 조절이 있는데, 네. 여기 위에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이게 뭔가 너무 궁금해서, 네. 컨시어지 차에서 물어봤더니, 네. 고객님, 70일에 그런 버튼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 아니, 컨시어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녹음했습니까? 아, 녹음을 이럴 줄 알았으면 했을 텐데. 아, 이런 버튼이 없다고 하길래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지금 70일을 타고 있고 제 눈앞에 있는데요라고 하니까, 결국 모르겠다고 딜러한테 연결해 주더라고요. 네, 고객님. 네. 근데 딜러분도 잘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네. 아, 그분 순수해서 그래요. 그분도 잘못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포기하게 된 계기가 약간 그거였는데, 컨시어지에 대한 기대를. 이거야 없다고 했을 때. 네. 심지어 7시리즈 전담 컨시어지거든요. 그래서, 아, 맞죠. 7시리즈 전담이. 예, 전담이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는데, 네. 아유, 아무것도 몰라요. 매뉴얼보다 못하고. 우리 켜줘요. 우리 잘생긴 얼굴 보여줘야죠. 네. 이것도 지 맘대로 꺼지고 싶으면 꺼지는데, 네. 어쨌든 이게 상체,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람 따로 조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체, 차 전체 공기고, 네. 내가 상체를 조금, 네. 따뜻하게 하고, 여기는 하체는 좀 차갑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남자는 하체를.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이거 좀 이거 좀 좋은 기능이긴 한데, 네. 딜러분이, 네.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전체 온도 조절이고, 네. 이걸 하고, 이걸 하면 더 차가워진다. 아, 자꾸 우리 모델 리뷰 지금 망치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딜러분 전화번호를 드리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지 못하겠고요. 어떻게? 네. 아,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기 제가 하늘을 맺었고 정말 사실이고요. 아, 이거라고? 이거 하면 더 차가워지, 더 시원해진대요. 아, 그래서 나는 처음 믿었거든요. 네. 믿었는데. 아, 여기 또 전화침 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믿었는데 그 아니고, 네. 상하체 따로 조절하는 거였고, 네. 아,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이퍼가, 네. 비 올 때 고속에서 키면 아직도 좀 삐걱삐걱 소리 나는데, 네. 처음에 새 차일 때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네.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뭐 제가 현기차를 타던 적도 있고, 네. 옛날 첫 차는 대우차 탔거든요. 대우 뭐? 매그너스. 아. 중고 15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매그너스 탔는데, 네. 그 중고차. 아, 지금 괜찮은데? 방금. 네. 비가 없으면 괜찮아요. 아. 이거 할 때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속에서 비 오면은 끝에 갈 때, 그러니까 여기 위에 끝에랑 밑에 끝에 할 때 드드득 긁어요. 굉장히 심하게 긁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 소리가 안 들릴 만큼. 네. 드드득 너무 심하게 긁어서. 새 차인데 설마 이거 뭔가, 네. 망가졌다 싶어가지고. 네네. BMW 보면, 네. 럭셔리 클래스라 그래서 이제 7시리즈는 따로 이제 우선 예약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현대차도 탔었지만, 네. 제네시스는 진짜 우선 예약 서비스가 있고, 네, 있죠. 레인도 따로 배정해주고, 네, 진짜 봤어요. 빨리 수리를 해줘요. 네. 전 당연히 그거일 줄 알고 사기 전에, 네. 당연히 그거일 줄 알고 제가 이제 지방사니까, 네. 전 수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되겠구나 해서 컨시에 전화를 했죠. 네. 알겠대요. 네. 다시 전화를 주겠대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3시간을 기다려도 다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네.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네. 이게 우선 예약 서비스가 48시간 내에 예약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48시간 내에 센터에서 연락이 가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에이, 아니. 저도 안 믿었습니다. 저도 아니, 그게 무슨 우선. 아, 저도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처음에 BMW 엑설런스 클럽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네. 가보시면 진짜 나오는데 저한테 오히려 약관을 안 읽어봤냐고 되묻더라고요. 뭔가 약간 제목은 진짜로 우선 예약 서비스인데 네. 제가 그래서 약관을 읽어봤더니 네. 48시간 내에 우선 상담이래요. 그래서 난 그 상담이라는 게 설마 네. 차를 입고시키고 수리를 어떻게 할까 상담해 주는 건 줄 알고 네. 그럼 차는 언제 입고시키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상담. 센터에서 예약을 잡아주는 상담이 48시간 내에 온대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니 그럼 내가 네. 센터에 직접 전화하면 네. 1분 내에 전화를 받는다. 네. 내가 당신들한테 전화를 해서 48시간 동안 전화를 기다리고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진짜 그게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까 네. 그건 진짜 저는 설마 아니, 네. 그 컨시어지가 이번에도 잘못 알았겠거니 네. 네. 상담 아니 잘못됐겠거니 해서 했는데 아니고 그 내용이 맞고 진짜 네. 약관을 읽어보니까 상담 예약을 48시간 내에 잡아주겠다. 아예 아니야. 아, 나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전에 것까지는 내가 서아줄 네. 수 있는데 이건 네. 아니야. 아, 네. 그래서 저도 네. 설마 진짜 모르고 네. 계속 기다려봤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미 전화를 해서 네. 와이퍼 고쳐줄 네. 수 있냐고 하니까 네. 제가 이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네. 못 고쳐준대. 토요일에는 와이퍼를 아예 안 고쳐준대요. 전국에 네. 있는 모든 BMW 서비스가 토요일에는 와이퍼를 보지 않아요. 평일에 네가 직접 믿고 시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함부로 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답이 없으니까 그럼 못 고쳐요 라고 하니까 못 고친대요. 못 평일에 입고 시키는 방법을 찾던가 네. 못 고치던가. 아, 전 진짜로 제가 7시간 뒤에 전화를 받았어요. 심지어 네. 이미 결론 다 1분 만에 결론 내놓고 네. 7시간 뒤에 제가 전화를 한지 컨시어지에 전화한지 7시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이미 결론 다 났는데 네. 뭐 우선 상담 서비스가 도대체 왜 있는지를 모르겠는 그 우선 상담 서비스가 저한테 오히려 부재중 전화로 그냥 시간만 낭비시키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서비스네. 네, 조금 이제 비교를 하자면 네. 제가 이제 바로 전에 타던 차가 네. 그 K5라는 차를 탔는데 기아차 네. 이 차보다 6분의 1 가격이에요. 이게 네. 이게 뭐 할인 다 받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1억 3천인데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기아 K5 2,200만 원인가? 하여튼 2천만 원 초반대에 샀어요. 네. 근데 그거는 서비스 센터 갈 때마다 진짜 너무 황송할 정도였거든요. 네. 심지어 3년 차 마지막 정비 때는 가니까 네. 새 차를 만들었어요. 네. 아니 뭐 제가 뭐 말하지도 않는데 네. 3년차 마지막 정비가 잘 봐드릴게요 하더니 네. 뭐 엔진 미미 갈아주고 네. 뭐 싹 스로틀 다 청소해주고 네. 너무 그 아 제일 황당한 거는 네. 시트가 약간 울었거든요. 네. 시트 우니까 시트를 네. 아예 새 걸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정말 황송할 정도로 서비스를 잘 해주는데 네. 뭐 벤츠든 아니면 BMW 벤츠 서비스센터 가봤는데 네. 뭐 원두커피 주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는 네. 갈 때마다 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밖에 안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특히. 네. 의사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아, 기아에서 나온 거 아니죠? 아, 제가 이걸, 네. 이걸로 협찬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네. 기아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뭐 카톡이나 그런 걸로 선청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080-760-7777 이라고. 이제 비엔도 7시리즈 전용 센터가 있는데 아, 번호 좋네요. 번호 네, 번호는 좋아요. 7777. 네, 전화할 때 기분 좋았다가 네. 끊을 때 네, 제가 이 번호를 외우고 있는 게 몇 네. 번을 전화해가지고 네. 외우고 있는데 아유 근데 이거 저희 편집 안 하고 이제 내보낼 거예요. 이거 네, 책임지셔야 돼요. 네, 거짓말이면 책임집니다. 네, 책임집니다.